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근입니다. 2023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우리 선택과목 미적분 보도록 할 차례죠. 우리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이다. A가 양수, A는 1이 아닌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요. Y는 N이라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N, 그리고 직선 Y는 N이 곡선 이놈과 만나는 점을 BN이라 합시다. 사각형 이놈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요, 다음에 극한 값이 2 더하기 2분의 3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한번 계산해 봐 라고 얘기했죠. 일단 얘들아, 그식을 만족하는 A가 몇개 있나 봐. 그러니까 그식을 만족하는 A 값을 싹다 구해서 더해 보세요 라고 준 거죠. 그럼 일단 대략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 로그 함수와 Y는 N이라는 직선 한번 찍어 보고 싶은데, 로그 AX-1이요. 로그 AX-1은 일단 A라는 값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겠고, 1보다 작다면 감소함수겠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케이스를 한번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 먼저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동그라미 1번 먼저 챙겨주시면 Y축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봐.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로서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찍어봐도 괜찮지? 그래서 Y는 로그에 A의 X-1. 이렇게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 거야. 그래서 1번은 A가 1보다 클 때요. 위쪽에다가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Y는 N과 Y는 N 더하기를 찍을 거지. 그래서 Y는 N을 찍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 있나 봐. 그래서 이 정도. Y는 N.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점 AN 여기고요. BN은 여기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들아, AN 더하기는 뭐야 생각하면 Y는 N 더하기를 찍으라는 거야. 그래서 Y는 N 더하기를 찍으면 이 정도 있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결과적으로 이놈과 이놈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전음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 길이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디요? BN, BN 더하기래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BN, BN 더하기를도 한번 구해보고 SN도 한번 구해봐라고 준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미리 한번 세팅 좀 해보자. 여기는 0,n. 여기는 0,n 더하기. 그래 얘들아, 여기는 y자를 n 대입할 거지? 얘들아, y자를 n 대입할 거니까 x값은 an제곱 더하기 1될 거다. 그래서 여기는 an제곱 더하기 1,n.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이놈 또한 n 더하기를 대입해. 그럼 a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a에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 n 더하기 2 좌표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음 가지고 우리는 bn 더하기 1도 구하고 sn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차피 두점 좌표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바로 계산해주면. 그래, 얘에서 f 뺄 거다. 그럼 얘에서 f 뺄 거니까 an 더하기 1에서 an 뺄 거지? 1은 사라지니까. 이 정도 바로 될까요? 얘라, 얘뺀거 제곱할 건데, 어차피 얘는 an에 a-1 이렇게 묶어도 괜찮잖아. 그래서 제곱, 제곱해주면 여기는 a-1의 제곱에 a의 2n제곱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에서 f 빼면 1이니까 걔 제곱해봤자 플러스 1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bn, bn 더하기 1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 SN 구하자. SN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사각형 넓이 계산해봐라는 거잖아. 사다리 꼴 넓이. 그래서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계산할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는 이놈, 여기 길이는 이놈. 그럼 두개 더한 거에서 높이 1. 곱하나 마나. 그러면 얘에서 얘 더한 것만 잘 쓰면 되겠다. 그래서 두개잘 더해주시면 여기는 AN제곱, AN 더하기 1제곱. 그리고 두놈 더하니까 숫자 2 된다라고 잡으셔도 괜찮지. 그래서 얘가 SN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뭐할 거냐면 얘들아, 두식 나눈 놈의 극한 값을 구해볼 거야. 이거 두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나눌 거예요. 나눠서 N이라는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 값이 거기는 2 더하기 2분의 3 되도록 계산 좀 해봐라는 거잖아. 그런데 얘들아, 이 극한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금 A가 1보다 클 때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차피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게 하겠지만, 두 번째 얘들아,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A가 0과 1 사이면 얘가 감소함수로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뿐이야. 얘들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한들 y는 n과의 교점은 얘 동일하고요. y는 n 더하기 1과의 교점 또한 얘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bm, bn 더하기 1과 sn은 식으로서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 다시 그림 따로 그릴 필요 없다고. 그림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완전히 동일한 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 되게? 2 더하기 2분의 3 되게. 그럼 이놈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만 어차피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라면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a가 1보다 크든 a가 0과 1 사이든 동일한 식이 나오니까. 알았지? 그러면 바로 극한값 계산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a가 1보다 크면 1보다 큰거 계무원이 곱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껌값. 이놈 입장에서 너 껌값이고요. 여기 있는 이놈에서도 여기가 껌값이에요. 또는 그냥 분모와 분자를 an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이때 나눠서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 an제곱 나눴다 생각해봐. 그럼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1 더하기 2 남는 거 맞지? 그래서 2분의 1에 1 더하기 2. 어차피 얘들아, 얘는 an제곱 나눠서 n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an제곱으로 나눌 건데 얘 껌값 되면 얘 절대값 a-1의 an제곱인데 너 사라져. 그럼 절대값 a-1이지만 a가 1보다 크니까 a-1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a-1이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값이 얼마 되면 돼? 2a 더하기 2분의 3 되시면 돼. 그럼 얘들아, 여기는 a 더하기 1과 여기는 a 더하기 1 사라지잖아. 그래서 약분 돼서 만족하는 a 값 찾아주시면 된다. 찾아주시면 여기서 a 값은 4분의 7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첫 번째 1번이다. 그래서 1보다 큰거 확인됐으니까 답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에 a가 0과 1 사이라면 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0과 1 사이 계무원이 곱하면 너 0으로 가. 여긴 이 값도 0으로 가. 그럼 꼴 자체가 무슨 꼴이야? 라는 걸 생각하면 부정형이 아니고 그냥 계산이 바로 되는 형태야. 너 사라지니까 빵빵 되는 거니까 2분의 2 곱하면 1 되고요. 분자 또한 너빵 된다고. 그러면 루트 1이니까 1 된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 값이 얼마야? 2 더하기 2분의 3이야. 그러면 너가 3 되시면 되는 거니까 2a가 1이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0과 2분의 1 사이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 또한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개 찾았으니까 두놈 더하시면 되겠고, 두놈 더하는 순간 답은 2번 된다 잡을 수 있는 문제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되, 아,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좌표 입장에서 완전히 동일한 식이 나올 거니까 식 자체는 똑같겠네. 그래서 마지막 극한값 계산할 때만 케이스를 잘 나눠주면 되겠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